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혹시 남자가 멸종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어? 이게 무슨 세상에 남자가 한 명만 남는 영화나? 가랜물에서만 나올 것 같은 이야기일까? 알고 보니 이게 진짜인 것도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. 일단 남자는 XY, 여자는 XX 염색체를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지. 근데 이 Y 염색체가 퇴화되고 있다는 거야. 우리가 자식을 낳고 진화를 해오면서 엄청난 세대를 거듭해오면서 우리의 유전자는 자식에게 복사되어서 전달돼. 복사도 계속하고 불펌도 계속하다 보면 화질도 안 좋아지고 뭔지 알아보기도 힘들어지잖아. 근데 Y는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를 계속 복사해서 자식으로 물려주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작아지고 약해져 왔던 거야. 반대로 X는 복사본이 두 종류니까 세대를 거듭해오면서 혹은 복사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다른 복사본과 비교하기도 하며 조금씩 유실된 부분을 채워나갔던 거지. 그래서 X와 Y 염색체 크기를 단순히 비교해보기만 해도 Y가 말도 안 되게 작아. 이렇게 480만 년 정도 지나면 Y가 사라질 수도 있다더라고. 근데 Y가 사라지면 뭐가 문제일까? 일단 Y는 남성이라는 성적 특징을 발현하게 하고 정자를 만들어내는 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. 이게 없으면 한마디로 여자만 태어나다가 결국 인류가 멸종해버린다는 거지. 근데 Y는 더 이상 태화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기도 하니까 그렇게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. 또 Y 염색체를 대신하는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할 수도 있고 미래의 기술이라면 또 모르잖아. 문제가 있더라도 걱정 마. 어차피 우리 세대일